손으로 할 거야. 오야! 어이! 열이 버거. 호이안으로 갈 거예요. 호이안 갈 건데 택시 타고 갈 거거든요. 아, 택시로 갈 수 있구나. 네. 한 40분, 50분? 자, 택시를 타고 가볼까요? Let's go. It's Gabby time. Yes. 첫날 언니가 너무 이제 플렉스를 하다 보니까 둘째 날 설계한 거는 가성비 있는 가성비 감여행입니다.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가성비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을 줄 알았지? 응. 진짜 좋을걸? 오! 이거 오! 봐, 이거 봐. 거기에 10분의 1. 어? 진짜 싸다. 우리 돈 좀 모자라지 않아? 짱짱. 그거디에. 가비의 유튜는 진짜 가성비. 지루할 틈이 없어. 가비 투어는 진짜 가성비. 네, 가성비 투어. 가비 투어. 에메랄드 빛이야. 와, 어떻게 바다 색깔이 저렇지? 여기가 내가 설계한 호텔이란 말이야. 너무 좋지? 오, 너무 좋은데? 가성비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을 줄 알았지? 응, 솔직히. 너무 좋지. 좋아, 좋아. 아니, 일단 근데 숙소로 가봐야 돼. 들어가 보자고.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언니,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야. 진짜 좋을걸? 가성비 갑이라고 해주고. 와! 예스! 와! 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좋지. 갑이라고 해주고. 와! 예스! 와! 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좋지. 딱 침대도 딱딱 있고, 깔끔하고, 딱딱딱딱 하면서. 오션뷰. 오션뷰잖아. 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물론 좋은데 첫날 너무 좋은 숙소를 보여주니까 좀 비교가 좀 되긴 하네요. 예. 아. 너무 좋아. 아니야, 앞에 좋아. 너무 좋은 걸 봤어. 아니야, 좋아. 어제 우리가 묵었던 숙소 얼마예요? 아, 그때 70만 원? 70만 원? 거기에 10분의 1,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 숙소 7만 원. 10분의 1이야, 7만 원밖에 안 해요. 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아니, 7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맞아, 맞아. 여기 수영장도 앞에 있잖아. 마사지도 할 수 있고, 네일 받는 데도 있고. 와, 있을 거 다 있네. 근데 확실히 10분의 1인 게 원숭이도 없네요, 저기는. 원숭이도 네. 없네요, 저기는. 원숭이가 없어. 공격거리가 많이 없어. 원숭이가 없네, 아쉽게. 회사 나와볼래요? 활짝 나와볼까? 회사 나와보자. 와. 괜찮지, 언니? 와. 야.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여기 안방빛이 근처에 있어서 해변하고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맞아. 여기서. 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와. 아, 바다 색깔 봐. 7만 원으로 이런 뷰를 볼 수 있는 거야. 너무 꿀이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가성비 갑이다. 가성비 좋지, 언니?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괜찮지? 오, 잘 골랐다. 언니, 여기는 안방비치야. 안방비치. 안방비치? 아, 이름이 안방비치야. 안방비치야, 언니. 진짜 편한 해변인가 봐.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여러분, 저희 안방비치 왔어요. 네. 안방처럼 편한 안방비. 네. Look at this. 와! 오 마이 갓. 와! 너무 예쁘다. 오늘 색이 너무 예쁘다. 아, 가고 싶어. 와, 물 너무 좋아요, 진짜. 저거 알죠, 저기. 언니, 이게 여기서 가장 유명한 비석이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다고 그랬어. 여기가 약간 핫한 포토존? 포토존! 찍어야죠, 사진. 찍어야죠. 그럴까요? 자, 우리 신혼여행 온 것처럼. 하나, 둘, 셋. 아까비 안방비치. 안방비치. 이제 슬슬 이런 거 찍어서 SNS에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여행이 시작되니까. 네. 한번 가볼까, 언니? 그럴까요? 가볼까?
언니 우리가 안방 비치를 괜히 온 게 아니야. 어.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패러세일링. 패러세일링. 오. 아 재밌겠다. 시원할 것 같아. 너무 시원해.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저 최고였어요. 안방 밑에선 패러세일링을 할 수가 있어. 어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언니 하고 싶지? 나 너무 하고 싶어. 여기에 이렇게 메뉴판 같이 다 이렇게. 좀 물었어서 있는 거 없지? 우리가 너를 높이 잡아. 우리가 너를 높이 잡아. 높이 잡아. 높이 잡아. 뭔가 했어. 보면은 딱 한 번 하는데 2인이 있고 1인이 있어. 우린 2인 갈 거야. 어머. 90만 동. 저기 돈 계산법이 있죠? 네, 저게 베트남 화폐 단위가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0을 하나 빼고 그다음에 2로 나누면 딱 돼요. 아, 0 빼고 2로 나누고. 0 빼고 2로 나누고. 우린 2인 다 할 거야. 어, 90만 동. 90만 동? 90만 동. 우리 돈 좀 모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모자르대. 아,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꼭 태우고 싶어가지고 베트남어를 조금 약간 공부를 했어. 아, 깎기 위해서? 아, 흔적? 잠자. 어. 잠자. 깎아주세요. 잠자. 깎아주세요. 잠자. 그리고 꿈꼬띠엔. 꿈꼬띠엔.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잠자. 꿈꼬띠엔. 잠자. 꿈꼬띠엔. 꿈꼬띠엔. 근데 약간 이거를 그냥 잠자 꿈꼬띠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약간 그치? 절실하게 해야겠네. 절실. 잠자. 잠자. 꿈꼬띠엔. 꿈꼬띠엔. 귀여워. 잠자. 가보자. 꿈꼬띠엔. 신창. 신창. 이미 이렇게 있어야 돼. 신창. 신창. 바다 들린. Two people. 조비 보 내가 돼. 어. 잠자. 꿈꼬띠엔. 철벽이야, 철벽. 잠자. 꿈꼬띠엔. 아, 진짜 꿈꼬띠엔 같다, 진짜. 그 전날에, 어, 전날에 금가루. 아, 너무. 오늘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잠자. 꿈꼬띠엔. 빨리 잠자. 빨리 잠자. 꿈꼬띠엔. 철벽 수비신데? 철벽 아저씨. 어,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이민 기준이 5만 원이야. 진짜 싸다. 네, 그죠? 괜찮다. 아, 무서웠어. 근데 조금 무섭대. 진짜 떨린다. 우와, 간다. 완전히 높이 좋았어요. 아, 근데 저 때가 제일 재밌잖아. 딱 날 때. 예. 제트스키까지. 와. 안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기억에 남는다니까. 맞아. 진짜 재밌었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지. 와.